김종이 영상툰. 안녕하세요. 저는 중학교를 다니는 여자입니다. 저는 오빠가 있는데 오빠가 집에서 짜증나게 해서 사연을 보내요. 아, 배고파. 수박라면 먹어야겠다. 아, 맛있겠다. 역시 라면은 수박라면이지. 왜 라면을 먹고 있어? 밥 먹지. 아, 라면이 너무 먹고 싶어서. 아, 맞다. 라면에 김치랑 같이 먹어야겠다. 어? 이게 뭐야? 내 라면 왜 없어졌지? 바보, 라면 잘 먹었다. 아, 배부르다. 난 자야겠다. 역시 아시긴 라면이 짱이야. 오빠 위에 라면도 끓여놓고 잘했다. 아, 뭐야. 내가 먹으려고 한 건데 오빠가 다 먹어버리면 어떡해. 아, 짜증나 진짜. 아, 피곤해. 이제 자야지. 김서영, 급해. 큰일이야, 빨리 와. 빨리 오라고. 김서영, 나 안 오면 후회한다. 급하다. 아, 왜 불러. 불 좀 꺼줘. 나 자야 돼. 아, 진짜 장난하냐? 불 꺼달라고 불렀냐? 아우, 오빠 진짜 짜증나. 오빠는 장난이 심하고 짜증났어요. 소영아, 엄마 아빠랑 이혼한다. 아빠는 이제 우리랑 같이 안 살 거야. 다른 여자가 생겼다. 아빠와 엄마가 이혼을 하고 오빠는 그 충격 때문인지 학교 다니면서 일진 친구들을 사귀고 성격이 달라졌어요. 어? 오빠다. 너 오빠야? 너 오빠 일진이야? 무섭다. 너랑 반대다. 내가 알던 오빠가 아닌 것 같아. 소영아, 어서 밥 먹어. 너 좋아하는 초콜릿 갈비찜 했어. 오늘 오빠는 늦네. 연락도 안 받고 걱정이다. 휴. 오빠가 무서운 일진들이랑 골목길에서 침 찍찍 뱉고 있었다고 말할까? 에이, 말하지 말자. 엄마, 주식 알아? 너 왜 이렇게 늦게 왔어? 엄마가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.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? 아, 시끄럽고 주식 아냐고 묻잖아. 내 말에 대답해. 주식 아냐고. 엄마는 잘 몰라. 주식 그거 안 좋아. 그거 하면 모든 돈 다 잃고 집안 풍비박산 나는 거야. 절대 하면 안 돼. 갑자기 주식을 왜 물어봐? 내 친구 부모님이 주식해서 떼돈 벌었다던데? 그래서 부모님이 내 친구한테도 주식 할 수 있게 돈 줬다더라. 엄마도 주식 해봐. 우리 그걸로 돈 벌어보자. 아빠도 이제 없어서 엄마 돈 벌기도 빠듯하잖아. 주식으로 벌자. 한 방에 돈 벌 수 있어. 소철아, 그건 안 돼. 주식 엄마 할 줄도 모르고 위험해. 그리고 엄마가 주식 할 돈이 어디 있어. 아, 진짜 답답해. 말이 안 통해. 오빠 왜 저래 진짜? 이상해졌어. 엄마, 사실 오늘 오기 전에 오빠 봤는데 골목길에서 어떤 이상한 일진들이랑 있더라. 그래? 휴, 소철이가 엄마 아빠 이혼한 충격이 커서 그런가? 자꾸 어긋나는 것 같다. 엄마 잘못 갔고 마음이 아프네. 그게 왜 엄마 잘못이야. 아빠가 바람나서 아빠 잘못인 거야. 엄마 잘못 없어. 역시 엄마 초콜릿 갈비찜 맛있어. 돈 줘. 엄마가 안 하면 내가 할래. 나라도 주식해서 우리 집 부자 되게 해준다고 하잖아. 돈 줘보라고. 이 집 보증금 빼서 주면 되잖아. 3천만 원만 줘보라고. 너 소철아,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. 너 당장 라이터 안 집어넣어? 지금 엄마한테 뭐 하는 짓이야. 엄마가 너 이렇게 가르쳤어? 엄마가 답답하게 굴잖아. 주식해서 돈 불려서 주겠다고. 돈 내놓으라고. 돈 안 주면 이 집 불질러버린다. 너 당장 나가.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어. 이 집에서 당장 나가. 오빠, 여기서 뭐해? 집에 가자. 엄마가 걱정해. 빨리 가자. 너 여기 왜 왔어? 나 집 안 들어갈 거야. 돈도 없는 집 들어가서 뭐해? 너나 들어가. 들어가자고 이 자식아. 정신 차려 제발. 아빠가 없다고 오빠까지 이렇게 변해버리면 어떡해. 제발 일진놀이 그만하고 정신 좀 차려. 미친 사람처럼 주식 헛소리 하지 말고 현실 좀 보라고. 엄마는 오빠 때문에 지금 실신해서 방에 드러누워 있어. 미안해 소영아. 내가 정말 그동안 정신이 나갔었던 것 같다. 부모님 이혼하시고 나도 순간 반항하고 싶었어. 너한테 뺨 맞으니까 정신이 순간 확 든다. 하, 오빠로서 모범도 못 보이고 미안해. 창피하다. 제가 진심을 담아 오빠에게 말했더니 통했나봐요. 오빠도 그 이후론 다시는 헛소리 하지 않고 이전처럼 저에게 장난을 치며 놀고 엄마에게도 심하게 대들지 않고 반항하지 않으며 일진놀이는 그만하고 중학교 생활을 잘 보내고 있어요.